고려말 충신, 문익점의 후손들이 140여 년 전 터를 잡은 마을. 남평 문씨 새거지입니다. 그 사이로 14년 전 방 두 칸짜리 서재가 들어섰습니다. 고즈넉한 서재의 주인은 오늘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. 평생 책 속의 뜻을 더듬어온 습관 탓이지요. 해를 넘기니 어느덧 여든. 사실 총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 지 오래입니다.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책을 오래 못 보거든요. 20분 이상 못 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 방 그리고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책을 두고 가면은 거기 있을 때는 그것도 한 20분 보다가 또 졸면 한 5분 졸다가 또 다시 보고 또 이 방에 오면 또 그렇고 그렇게 지나고 있어요. 그의 지극한 책사랑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인수문고 고인이 된 조부 수봉 문영박 선생의 뜻을 기린 문중문고입니다. 조부는 동서고금의 이름 높은 책 2만 권을 물려주었습니다. 재물보다 귀한 유산이기에 손자는 그 지킴이를 자처해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문중에서 이렇게 책을 수장하고 또 이어가고 이런 집은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 지금. 일반인들은 책을 모을 때 내가 필요한 책만을 모으는데 인수문고 같은 경우에는 육아의 책 외에 농가류, 의서, 병서 모든 학문적인 그 기본이 되는 모든 책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.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중문고의 문고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1910년 경술국치 시절에 세워진 광거당. 본래 책이 있던 자리입니다. 조부는 애써 책을 모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. 광거당에는 매일 뭐 근 10명에서 많을 때 20명까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일정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. 언젠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배움의 준비였습니다. 때문에 대물림의 법도 지엄합니다.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. 서책을 소중히 하라. 후손에게 일렀습니다. 지금껏 어긋남 없이 헤아려온 뜻입니다.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손자입니다. 내가 책을 모았는데 그런 애 10분의 1도 못 모았단 말이야. 그런데 내가 책 모을 때 든 정력과 공력을 생각하니까 상상을 못하겠어. 책에 대해 극진한 애정을 표한 일은 또 있습니다. 혹독했던 어느 겨울, 가난한 선비 이덕무의 일화입니다. 그는 논어를 병풍 삼고 책 한지를 입을 삼아 동서의 위기를 모면했다 합니다. 사치스런 병풍도 비단 금친도 일생 모은 책보다 못하다며 스스로를 간서치라 불렀습니다. 간서치란 말은 볼간자, 글서자, 어리석을 치자 해서 이 말은 책만 아는 바보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학문을 즐겨하고 책을 소중히 다루고 사랑했던 선비정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책은 평생의 벗이라 했습니다. 행활해 감지명행 출상 때문에 옛 어른들은 책 앞에서 깍듯하니 예를 차렸습니다. 책을 읽을 땐 하품도 기지개도 켜지 않았다 합니다. 재채기가 나면 책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고도 합니다. 한번 읽고 제쳐두지도 않았습니다. 늘 곁에 두고 허물없이 어울렸습니다.
맹자 삼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밤낮으로 책을 읽고 쓰며 책의 내용을 환히 외워서 생활에 응용하고 학문의 길을 넓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. 학동들의 목소리가 낭낭합니다. 예로부터의 책 읽기가 그러했듯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습니다. 이것을 강한다고 합니다. 책의 내용을 입에 닳도록 외우는 일, 독서의 첫걸음입니다. 소리를 내므로써 정신일도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강을 함으로써 여러 번 읽어짐으로써 뜻을 저절로 알게 하는 것. 심지어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큰 소리로 독서를 하기까지 한 습관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. 경전이 나와서 전날의 배움을 훈장님 앞에서 외웁니다. 이것을 강 바친다고 합니다. 음식을 먹음에가 아니고 음식을 장만할 때 한절치 아니하며 노력이 부족한 경우엔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. 그 다음이 초서. 책의 중요한 부분을 베껴 쓰는 독서법의 한 가지입니다. 나름의 독서 기록장인 셈이지요. 그리하여 어려서부터의 책 읽기는 여러 갈래의 길을 냅니다. 출세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입신 출세주의적 독서 행태지요.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간직을 받으려고 하는 독서 행태고, 두 번째는 호학주의적 독서관이죠. 그저 책을 읽는 것 자체 또는 진리 그 자체의 추구만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호학주의적 독서관이고, 마지막은 문제 해결형 독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독서 강도. 책을 읽고 외우고 쓰며 배움의 길을 다지는 일입니다. 후대를 위한 선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.